선생님, 요즘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구독자 분들 중에 거의 10명 중에 8명이 바람을 핀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바람을 펴요. 근데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불륜도 인연이다. 뭐 불륜은 인연이 아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양갈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. 무당 선생님들이.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? 참 별걸 다 묻는다. 악연이건 이게 인연이건 뭐 불륜이 악연인지 인연인지 이렇게 묻는다면은 글쎄 바람을 피고 바람이 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가끔 이런 분들을 또 상담도 많이 하지만 난 그게 서로 똑같다고 봐. 여자가 바람이 나 있으면은 남편 되는 사람이 못하는 게 있으니까 바람이 나는 것이고 반대로 남자가 바람을 피고 있으면 그 아내한테 뭐 여자한테 못 찾는 게 있으니까 바람이 나는 건데 가정이 깨지고 그러지만 않는다면은 나는 그것도 인연이라고 봐. 그러니까 만나지는 거지. 옛날 그 불가에서도 그러잖아. 우리가 사람을 스치면서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듯이 내가 하다못해 용군 자네를 갖다가 알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연이죠. 인연이란 말이지. 그리고 불가에서도 전생에 뭐 몇만 겁의 뭐 겁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만난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이 됐건 나쁜 사람이 됐건 좋은 인연이건 악연이건 간에 난 다 인연이라고 봐. 근데 그 만남도 시절 인연일 거고 분명히 영원한 건 없으니까 잠시 잠깐 했다가도 제자리로 돌아가도 다시 열심히 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. 보면 손님들이 뭐 자기 남편이 바람났다. 뭐 자기 와이프가 바람났다. 뭐 떨어지는 뭐 비방을 해달라.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렇지. 그럼 그 인연을 끊어놓는 건가요? 그렇지. 사실 한 사람의 아내일 거고 한 사람의 남편일 거란 말이지. 근데 잠시 잠깐 어딘가 모르게 매도가 됐다.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우리들 일이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장사 속 같은데 그럼 바람도 피고 막 그렇게 해줘야 우리 무당들도 먹고 살아. 정말 그렇잖아. 정말 단칼에 떨어뜨리거든. 아, 정말이야. 정말 단칼에 떨어뜨리거든. 불륜을 권장하시는 거예요, 선생님? 아니, 난 그런 건 아닌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. 그렇잖아. 그러니까 권장한다는 거네. 아니, 권장은 아니니까. 권장은 아니고. 권장은 아닌데 정말 많으셔. 이렇게 보면은 네. 누군가 있는데 안 물어봐, 나한테. 그럼 가만 내비두고 있어. 그러면 이제 나하고 상담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한 분이 있는데요. 이제 얘기하네? 이러면서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거든. 남자는 몇 살이야? 내가 무조건 그러거든. 근데 참 많으셔. 여자가 되고 싶은데 남편한테 그거 못 찾는 거.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좀 갈구하시는 게 많더라고. 아무튼. 내가 모텔을 하는 게 낫지 않겠니? 끝.